필적 코멘터리 오늘은 국정원과 언론장악편을 제작한 성기현 PD님을 모셔왔습니다. 국정원이 언론장악 공작을 펼쳤다라는 사실은 10년 전에 알려졌었나요? 그때 몰랐죠 우리가. 10년 전에는 사실 저희들 같은 주니어들은 몰랐고 이제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취재해 보면 이제 최승호 부장님 같은 경우나 그 언론노조 위원장 이런 분들은 이제 짐작은 좀 했대요. 아, 우리가 국정원의 감시 대상이다? 어떤 식으로요? 그러니까 그 최성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이오가 찾아온 적이 있대요. 아, 국정원 정보관이? 네. 그리고 그런 국정원이 뭐 너를 묶고 다닌다더라 이런 얘기를 좀 들으셨다고요. 그때는 저희들이야 주니어니까 노관심이죠. 국정원 입장에서 거라고. 그때는 그냥 청와대가 우리를 싫어하겠구나, 싫어하는가 보다. 약간 이 정도였지, 이제 이 정도일 거라고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짐작만 했던 사안인 거죠. 이제 국정원이 정말 동원돼서 국정원이 그 어떤 언론사들의 특정 프로그램, 제작진, 뭐 출연자, 연예인들을 말 그대로 퇴출시키거나 심는 거. 이게 이제 실제로 문건으로 확인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2008년 PD수첩의 미국 쇠고기 협상 방송 이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 MBC는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가장 그야말로 뭐 최대의 그 적이죠.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MBC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뭐 내가 도대체 국정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그 네. 최승호 PD가 국정원에다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받은 자료죠. 네, 이 한 사람 것만 89페이지. 아. 근데 여기 중에서 이게 이제 처음 봤을 때 저희 첫 번째 본 문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빈칸이 너무 많고 백지도 많고. 네. 근데 이게 빈칸은 이게 자기 정보 공개 청구가 기본적으로 본인에 해당하는 정보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승호라는 이름이 있는 문장 정도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지워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MBC 내 종북 기자 및 PD 현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빈칸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에 이제 최승호면 나머지는 누굴까? 아, 기자라는 항목은 있지만 이만큼 비어 있는 거는 실제로 여기는 원래는 있는 건데. 그렇죠. 정보공개 청구 소송할 때는 다 국정원 다 지운 상태로 주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비어 있으면 이 뒤에 최승호 말고도 정부 PD가 최소한 개수상 두 개, 세 개는 더 있는 거. 누구일까요? 그래서 누구가 여기 있을까가 궁금해서 저희가 있음직한 사람을 추가로 또 넣은 거죠. 소송,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이제 넣은 거죠. 여기 빈칸을 채워보려고. 그분들이. 우리 안에서 누굴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제가 공개를 안 하겠지만 혹시 이름들이 나올까. 오, 되게 많네. 그렇죠. PD, 기자 해가지고 와. 유명한 분들. 네. 이거 이만큼이에요? 이게 한 명당 이만큼씩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와, 장난 아니네 진짜. 그래서 이게 다 합쳐지니까 그렇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중복도 많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분들은 뭐 시청말로 거물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가요? 사상범, 사상범. 네,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야. 이거를 보고서 우리가 제일 눈에 띈 거죠. 이를테면은 최승호 PD를 쫓아낸 것은 PD 수첩 팀 내 종북 세력 수괴를 제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와, 근데 이렇게 언어가 너무 살벌해요. 네. 좌빨 해방구. 좌빨 해방구. 이런 네. 것들이 되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렇게 덜을 해봤더니 이제 일단은 이거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 해당하는 것들만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를테면 PD수첩 PD들을 많이 넣었지만 그리고 저희 뭐 노조위원장 뭐 이런 분도 넣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게 사람으로만 하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MBC 이름으로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MBC 이름으로 받은 거가 어제 방송에 자기가 잠깐 나와서 조그맣게 잡혔잖아요. 400페이지. 그 국정원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려면 자 뭐 MBC 관련된 거 혹은 뭐
뭐 최승호 PD 관련된 거 다 주세요 해서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사실 맞는 굉장히 말씀이죠. 까다롭게 주는 거죠. 이거를 사실 받은 것도 예를 들어서 MBC 거를 신청하는데 뭐 PD 수첩에 2011년 걸 주세요. 그럼 안 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것도 이거 MBC가 이게 다가 절대 아닌 게 그냥 제가 생각나는 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넣은 것만 이만큼이 나온 거예요. MBC 내 좌편향 인물 활동 실태라는 문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MBC 내 좌편향 방송인 및 제작진이 뭐 이를테면 하는 게 황금화장, 그다음에 세 바퀴 놀러와 이런 프로그램도 그 MBC 내 좌편향 그런 인물들이 출연한 방송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제작 PD를 언급하는데 PD수첩 이름은 지워져 있지만 PD수첩도 MBC 내 좌편향 제작 PD고 여기는 최승호 PD가 확실하고 그다음 무한도전에 비어 있는 이 PD도 MBC 내 좌편향 PD다라고 국정원이 이제 찍은 거죠. 이 이름은 모두가 아는 그 이름. 이지 않을까. 이지 않을까. 하이킥도 전부 비판 콘텐츠를. 이때 이때 걸 찾아봤더니 하이킥에서 주인공이 등록금 문제를 얘기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금 너무 비싸다. 그걸 얘기하는 것조차 이게 관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이킥 3가 선택적 복지 등록금 문제를 우회 비판. 이게 교묘히 정부를 폄훼한다. 와 지금은 이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정말 실제 그 시절 그렇죠. 이걸 겪었던 제작진들은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발령 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징계 먹고 이유를 몰라. 아마존의 눈물은 좌파 인사가 제작 주도한 아마존의 눈물 방송 대상 선정 대상에서 배제. 거기에 일초하신 좌파 인사가 여기 카메라맨 여기 계시고요. 여기 이거 웃기죠? 평상시 옷을 벗고 생활하는 원주민이 없음에도 시청률 제고를 위해 누드로 촬영했다는 의혹이 확산. 네, 실제로 평소에 누드로 안다 이거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평소에 누드로 다니시는 분들인가요? 제가 검정은 촬영 안 했지만 다른 제가 찍은 야노맘이나 뭐 다른 부족들 봐보면 다 벗고 다녀요. 실제로? 실제로 다 벗고 늘. 다녀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당원의 문제 제기로 방통심의위도 당원의 문제 제기로 이달의 좋은 프로 선정 심사에서 아마존의 눈물을 탈락 조치. 아, 그러니까 국정원이 문제 제기해서 그 상 못 받게 조치. 네. 이유가 이제 PD 수첩 출신의 좌파 강성 PD가 제작한 거라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프로그램을. 네. 그래서 그거를 상을 못 받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게 쓰여 있는 쓰여 거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진짜 아마존의 눈물이 좌파 종북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마존 얘긴데 이거 배포 라인이 대통령실장 홍보수석 여기 비서실장이나 대통령실장이 같은 거거든요. 명칭이 그때 다른 거거든요. 또 민정 홍보수석한테 이걸 다시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이 문건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신 게 방통심의위원회는 이런 거를 갖고 모니터링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그래서 아마도 물론 이때는 방통심의위원회하고 뭐 그렇게 국정원이 시킨다고 무조건 했다고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협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한도전 같은 경우는 모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중에 9번 법정 제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을 상대로. 네, 이러면 노찌롱이라고 말했다고 그런 언어가 하여튼 무한도전 대상으로 제재가 진짜 많이 갔어요. 그게 이제 우연의 일치 혹은 뭐 의도치 않은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 청와대 그 당시 국정원이 주도해서 그렇죠. 무한도전을 상대로 무한도전 제작진을 압박하고 MBC를 압박하고 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심증은 있었는데 물증이 나온 거죠 이번에. MBC 구성원이 아닌 프리랜서인 정재홍 작가. 그런데 그에게도 사찰 문건이 존재했습니다. 대공 차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받았어요. 24일 날. 근데 내용이 일단 뭐 국정원에서 이제 그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대학을 어디 다녔는지 학생운동은 뭐 어떻게 했고 또 뭐 군은 또 어디를 갔고 이렇게 쭉 이제 사찰이 돼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결론 부분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대공 차원의 내사가 필요하다. 그게 간첩으로 이제 본 거죠. 이게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양심에 비추어서 사실에 판단해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저쪽에서는 간첩이라고 보고 간첩으로 몰려고 했다. 이게 엄청나게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부터 크리스마스 날까지 제가 거의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듯이 멍해서 잘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사회 면역이라는 이념 실현을 목적으로 MBC 작가로 들어가 2000년부터 PD수첩 작가로 기용된 이후 사회적 비리 고발을 명분으로 사회 갈등 유발과 종북 좌파 이념 전파. 작가 교체를 계기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어 대공적 차원의 내사가 필요. 북한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종북일까 했는데 원래 국정원은요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이미 옛날부터 법으로 있었어요. 이런 게 이것도 다 사찰도 불법이지만 기본적으로 국내에 관여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국정원이 언론사가 뭐 하는지 자체가 북한 내용이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관여할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 때문에 저기 이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 방송사를 종북으로 그럼요 세팅을 해놔야 국정원이 사찰할 근거가 마련됐다. 되게 치밀하네. 종북이 우리가 종북이면은 이걸 할 수 있거든요. 대공이니까. 근데 진짜 그 대공하시니까 저 되게 어제 저도 되게 충격받았던 거는 PD첩 작가 정재용 작가를 대공 내사를 계획한다라는 문건은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뭐 종북 그 당시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뭐 종북 딱지를 붙이는 게 약간 그 당시 정부 여당의 레토릭 같은 거여서 저는 굳이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PD첩 방송 작가를 간첩으로 어떻게 보면 조작하려고 했던 정황, 그 문건이 나온 건 진짜 놀랐어요. 이거는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왜 그랬을까는 뭐 우리 추측이니까 이 사람은 뭐 아니 그리고 그걸 물으려고 그 아이오한테 질문을 보냈는데 또 코멘트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러 이유 중에 가설이죠. 이 사람이 이제 간첩으로 하는 것 자체가 간첩으로 하면 뭐든지 수사권이 되잖아요. 대공이 되면 모든 걸 탈탈 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살아왔던 이력, 내 휴대폰 뭐 통화 내역, 뭐가 될 검색 기록, 수사권을 뭐든 다 털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겁을 주든 그 이제 그분의 말씀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건 이거 아마 작성한 사람도 정재용 작가가 간첩 아닌 거 알았을 거라고. 아니 간첩이 방송국에 들어와서 이거 집필을 하고 있다고요? 밤 아니, 그러니까. 맨날 밤새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씀은 이거죠. 간첩이 아닐 거 뻔히 안다고. 이거 학생운동한 지 20년 최소 20년 지났고 그리고 이분이 했던 프로그램도 예능 작가로 시작했고. 그러니까 정재용 작가님은 시트콤 작가였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하는 거에 무슨 예를 들어 첩보를 느꼈거나 아니면 이분이 북한 방송을 했어야 뭐가 있지. 근데 어쨌든 간첩이라고 의심이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간첩이 아닌 거 아는데 간첩 몰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겁줄 수 있는 어떻게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왜냐하면 저희는 PD나 기자들은 저희는 회사에 속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그때 우리 다 막 인사발령 나고 정식 뭐 이런 거 막 먹고 그런 걸로 압박할 수 있는데 프리랜서잖아요. 밖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때 막 해고한 다음에 집회를 하고 이러니까 저 사람을 무슨 카드로 압박하지? 저거 잡아야 되는데 게다가 이것도 또한 가능한 것이 만약에 그래서 성공했어봐요. 무슨 뭘 했더니 뭐라도 꼬투리가 잡혀서 간첩 의혹으로 이제 성공을 했다 쳐봐요. 그럼 프로그램 폐지. PD수첩이 간첩이 만든 거고.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했던 이 많은 정부의 검증 프로그램들은 이 정부를 이적행위인 거지. 이적행위.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명박의 촛불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선동하려는 그거로 해갖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프로그램 폐지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은 뭐 우리 국이 날아갈지 뭐 MBC가 어떻게 될지. 그렇죠. 방송사 하나 날리겠다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큰 그림을 그려보지 않았을까. 이제 저희 방송에도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과연 이게 MBC만의 문제였는가 그 당시에. 이제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얘기도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BS 프로그램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한 뭐 좀 디테일한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아니 저희는 이제 타사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만 받을 수 있어서 그 타사건은 많이 안 나오지만 이제 저희 MBC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선거 방송. 그러면 이제 이 문건이 이런 거죠. 이거는 청와대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방송사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그럼 각 방송사에서 선거방송 기획단이라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선거가 있으면 그 선거방송을 준비하는 팀이 이제 네. 사전에 꾸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선거방송 팀에 누구 들어있는지를 조사해 오라는 거예요. 각 방송사에? 네. 완전히 사상범으로 그냥 모든 제작진을 몰아버린 네. 거네요. 그래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2월부터 본격적인 외국 비판 보도 양산 전망. 여기 뒷장이 MBC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KBS? 네네. KBS하고 SBS하고 다른 데 자리인 거죠. 마침 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즐을 맞은 거예요? 네, 빈칸이 네, 여기 네. 나와있는데. 근데 이제 MBC는 좌편향 인물이 포진돼 있다. 네. KBS는 공정보도의 기조 아래. 왜냐면 이때 KBS는 이미 김인규 사장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보수 성향의 선거 기획단 경험이 풍부한 기자로 이제 만들어. 그러니까 KBS는 우리 뜻대로 정리됐다라는 게 국정원 보고였고. 아예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좌파 성향 제작진이 포함되지 않도록 인사에 신중을 기하는 동시에. 장난 아니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SBS는 사장의 전폭적 신임하에 보수 정향 제작진을 구성하였다. PD수첩이 워낙 그 국정원의 타겟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자들 중심의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수집하는 거였다면 이제 뭐 이 방송을 본 SBS, 뭐 KBS든 아니 다른 방송사, 혹은 신문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도 어쨌든 방송에 나오면 나온 내용으로는 그것이 알고 싶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실제로 그리고 KBS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제작진 분들이 혹은 그 회사가 한번 국정원을 상대로 전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조금 그간 밝혀지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번 찾아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번 방송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 얘기를 저도 지금 고민했던 게 아, 다 아는 얘기잖아. 우리 이렇게 탄압 받았어요. 이렇게 못하게 했었어요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직접 이거 보시니까 느낌이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죠. 그렇죠. 디테일을 보기 시작하면 약간 네. 서늘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 하면서 야, 이거 왜 이거를 하니? 다 아는 얘기잖아. 이미 10년 전 거 끄집어내서 뭐해. 근데 10년 전에 우리가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는 내용이 이렇게 더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고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잘못한 일은 없어지는 건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갖다가 되게 어쨌든 기록으로 남겨야 어제 임신님 멘트로도 하셨지만 일단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 방송을 한 건 사실 이 사건이 벌어진 거는 10년이 조금 흘렀고요. 근데 이제 10년이 사건이 10년이 흘렀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에도 있었겠죠?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뭐 안 하다가 막 사찰을 하나도 안 하고 있던 국정원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사찰하는 걸 뭐 배워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워낙 했겠죠. 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 출신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MB의 어떤 이 딱 그 지령을 받고 국정원장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티나고 노골적으로 심하게 했겠죠. 그럼 그 뒤에는 없었을까? 아니 계속 있었겠죠. 이렇게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이게 한번 이렇게 하게 더 시스템으로 더 고착화돼가지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 가서는 이미 이제 언론은 다 잡혔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문화예술계로 전방위로 넓어져서 그래서 문체부 블랙리스트까지 그쵸. 다 나간 거죠.
그러니까 뭐 언론 포함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사찰 감시 압박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것도 아주 충분히.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썼던 분이 지금 이거 한두 분이 아닐 거 아니에요, 국정원에서. 이건 조직이 움직인 네. 거니까. 이 조직 분들이 방송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아 여전히 국정원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실 거죠 아마도.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이거를 갖고 아마 저는 사실은 아우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건 나중에 전혀 뒤탈이 없으면 또 안 하겠나? 만약에 어느 계기가 되면은 이런 거 다시 또 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때는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은밀하게 안 남기는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어쨌든 정부와 언론은 긴장관계에 있는 게 맞고 다만 그걸 건강하게 갖고 가야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언론 혹은 뭐 일반 시민들을 사찰한다는 거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 저희 진심을 신뢰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코멘터리를 마치고요. 저희 피디수첩은 앞으로 2주 동안 결방입니다.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